그걸 좀더 저축을 했어요. 해놓으니까 이 돈을 누가 썼냐면 최고 높은 데서 쓰고 찌끄레기 남은 거 중간에 썼어. 이게 조금 신분이 좋다고 돈 빌려주고, 신분이 더 좋다고 많이 빌려주고, 이래가 위에서 이걸 다쓴 거예요.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일어나는 경제, 이런 에너지를 위에, 밑에는 쓰는 사람들이에요. 그걸 써면서 이걸 쓴다라고 하니까 좀 나쁘게 듣지 말고, 이걸 국민들의 에너지를 운용한다. 위 사람들은 운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모아놨는데 운용을 잘하느냐 하면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위에서 운용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운용을 하니까 뭐가 경제가 많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. 돌아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자를 조금씩 주죠. 그 트릭이에요, 트릭. 그런 거고. 그다음 많이 이게 활동을 하면서 운용을 진짜로 지혜롭게 많이 하니까 엄청난 경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환경이 된단 말이죠. 그러면 중산층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? 우리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경제를 갖고 우리는 열심히 갖춤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. 지식을 갖추는 사람들. 이걸 중산층이라 그래. 지식을 갖추는 사람들. 내가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박사도 되고 석박사도 되고 뭐 이런 뇌를 갖추고 있는 분들, 이분들을 중산층이라 하는데, 이분들은 네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네가 국민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놓은 걸 갖고 뇌를 갖추면서 너는 뭐 서울대학 나왔고 너는 이대 나왔고 요 이대 출신들은 많지 여기. 그렇게 여성들은 이대 나오고 무슨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어디 또 어디 한양대 나오고 저는 또 경희대 뭐 이렇게 그제제 교수고 뭐 전부 다 이래 돼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중산층들이에요. 중산층들은 뇌를 열심히 갖추는 사람들이에요. 그 질이 좋잖아. 너왜 갖추었게? 너잘 살라고? 누구 돈으로? 백성들 피와 땀으로 뇌를 갖춘 거잖아. 백성들 피와 땀으로 뇌를 갖췄다면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지. 니를 위해서 살면 다 어려워져 이제부터. 니를 위해서 살려면 니 거로 갖췄던지. 니 거는 없어. 왜? 돈안 벌었잖아. 시작을 안 했잖아. 내가 교육을 받을 때네 돈으로 했나요? 부모님한테 와갖고 온 것도 전부 다 백성들 거예요. 이 사회에 아주 백성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안 하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와.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도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공부하고 있고 이 전부 다 이렇게 이 사회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, 이게. 우리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다 이렇게 이만큼 성장하도록 지식인 다 갖추어졌지. 경제인 다 갖추어졌지. 이래갖고 집단 조직 다 만들게 해줬지. 그 전부 다 이거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한 거예요. 했는데,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을 위해서 사느냐? 이게 문제죠. 안 살라 하지는 않아요. 지를 몰라. 백성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냐? 지식인들이 백성을 위해서 살면 백성들한테 존중받아요. 존중. 존중 또 질의인자 있지요. 이렇게 조금 존중한다. 한없이 존중한다. 한이 없어지는 거죠. 고생엔 한이 없어져. 한없이 지식인들을 존중할 때가 되면 우리 한이 없어진다니까? 백성들이 열심히 고생을 해서도 보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보람. 이 경제인들의 위에층들은 어떻게 되냐? 이분들이 백성을 위해서 살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존경을 해요. 누구까지? 중산층까지도 존경해요. 존중받는 중산층들도 그분들을 존경한다 이 말이죠. 존경받는데 어려워진다? 당신들은 세상에 원한
한이 없는 엄청나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맛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위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하고 이 중간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백성들한테 그래야지 이 세상이 원도 한도 없어지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거죠.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. 인류가 이 대한민국을 비우려고 난리가 안 나요.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라.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. 우리는 인류에 도움받은 게 없단 말이냐. 얼마나 잘못했으면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. 네? 2차 대전 이후로 전후 우리는 인류에서 최고 못사는 나라였었어요. 지금 어떠냐 이거죠. 지금 인류에서 70%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. 70%. 선생님 아닌데요. 수출이 뭐 10이 물건 팔아먹는데 10이지 잘 사는 거는 70%예요. 근데 요 위에로부터 30% 밑에 있어요 지금 이게. 경제고 무엇이고 우리가 활동하는 데 그만한 힘 쓸 수 있는 자리가 위에서부터 30% 인류에서 아래서부터 70% 여기에 딱 놔뒀어요. 요렇게 되면 선천시대, 후천시대 바뀌는 시대가 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오늘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날은 이 질서를 잘 잡아놨더라면 우리는 한 명도 어렵지 않아요. 인전 70% 후진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시대인 거죠. 하느님이 우리부터 키워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이 영리하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부터 키워서 너희들 힘을 먼저 만들어놔야 인류에 덕되는 일을 할 거 아니냐. 이래서 70%에다 딱 3대 7의 법칙으로 꼬다 딱 나눈 거예요. 인자는 하느님이 늘 쳐다봐요. 실력 발휘를 할 건지 말 건지. 인자는 하느님이 안 도와줘요. 70% 올라오는 데는 하느님이 도와줍니다. 어떤 신들도 전부 다 출몰을 해서 도와주시 되고 70% 딱 되고 나면 하느님도 도울 수가 없고 신들도 못 도와. 못 도와. 왜? 우리가 신이 됐기 때문에. 우리가 신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귀신이 될 사람들이 아니고 홍이 인간들이 돼가지고 여기서 사람은 널리 이롭게 하면서 우리가 해탈을 하게 된다. 해탈을 하니까 그때는 귀신 딱지를 띄고 육신에서 벗어나요. 이래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게 우주로 가는 겁니다. 우리 국민 30%는 두 분 다시 육신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모놉니다. 윤회 끝.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? 우리 일생은 마지막 일생. 요래 되는 겁니다. 마지막 일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?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을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. 남은 인생을 모두 이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불사로고 가라. 이게 해탈하는 방법. 우리가 똑같이 사는데도 생각을 뭐로 하나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. 똑같이 사는데도 생각을 어떻게 사느냐가 니를 위해 사는 거라. 두 가지가 아니에요. 요 커벌리 우리 정법 공부하시면 이걸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. 이게 기준입니다. 삶의 기준. 이 커벌만들로 두 사람이 지금 일을 갑니다. 어떤 현장에 일을 가는데 한 사람은 자기 먹고 살고 돈 벌러 가요. 우리 새끼 미기 살리려고. 토끼도 지 새끼 미기라고 풀 뜯으러 가요. 근데 내 먹고 살라고 가는 거고. 요 한 사람은 이 컵을 조금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컵을 만들러 가는 거는 누군가가 서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.
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가요. 열심히 일을 가니까 네가 돈 벌려고 하지 않아도 이 컵을 쓸 사람을 열심히 일하니까 이 사람 주는 돈, 이 사람한테 주는 혜택 이거 다 줘요.